전 남친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남편한테 이혼하자 말하기. 아, 그 지연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별공이님을 위해 게임을 하나 준비했죠. 바로 밸런스 게임인데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 만약에 한 가지를 선택 안 하면 벌칙으로 바로 그냥 얼굴에 낙서를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 두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 그렇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 그렇지. 좋아. 연습 게임. 아. 노 팬티 노 브라. 노 팬티 노 브라. 뭐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몰래 바람 피는 남편. 여사친과 술 먹으러 가는 남편. 여사친과 술 먹는 남편. 설사 맛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 설사. 뭐 질문이 더 왜 그래? 난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설사 맛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 설사 맛? 아닌데? 전 남친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남편한테 이혼하자 말하기. 어, 질문이 다 왜 그래? 다음 2 1 나 너무 어려워 이거. 땡. 낙서를 당해야지. 매기 수염. 잘 안 그려지지 않아 그거? 어, 잘 안 그려져. 그러면 밖에 나가면 번호 따이는 남편, 밖에 나가면 번호 따는 남편. 따이는 게 낫다. 그래. 1 방문자 3만 별공이 블로그, 구독자 1만 별공이 유튜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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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어려워 이건. 남편 몸, 원빈 얼굴, 원빈 몸, 남편 얼굴. 과거 있는 남편, 미래 없는 남편. 미래 없는 남편. 평생 모든 털 없이 살기, 평생 모든 털 안 밀고 살기. 머리털 포함. 막 겨드랑이 털 이만큼. 그렇게 안 길어. 겨드랑이 털 여기까지 내려오고 없이 살게. 없이. 여보, 이상형이 수지랬지? 수지, 얼굴, 아내 몸, 아내 얼굴 대 수지 몸. 빨리 내, 나 배웠어! 알았어. 아내 얼굴 수지 몸. 아내 얼굴 수지 몸. 아내 얼굴 수지 몸. 아내 얼굴 수지 몸이라고. 아, 진짜. 송혜교 애교 대 별공이 애교. 송혜교 애교. 뭐야? 알았어. 아니야. 늦었어. 늦었어. 대답 못하면 낙서하는 거. 내 마음. 아니, 대답 못하면 낙서하는 거지. 전지현 몸매 대 별공이 몸매. 아니, 아직은. 내가 준비한 거라고, 밸런스 게임. 뭐가?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밸런스. 별공이랑 200평에서 호화롭게 살기. 요즘 아이돌 가수 유명한 애들 누구더라? 레드벨벳. 뭐야? 그래, 레드벨벳이랑 원룸에서 다 같이 살기. 레드벨벳. 야! 마지막 질문. 별공이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기, 앤 별공이에게 간지럼 실컷 당하기. 예. 다음. 아니 왜 그래? 간지럼? 간지럼이 아니야. 노우. 사회적 인증샷 찍어.
아이유는 왜 빼먹고 있었지? 역시 별고기가 최고죠.